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락과 아남멜락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는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가져오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채워져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땅의 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그 땅 신의 법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들의 요청대로 제사장 하나를 세워 법을 가르치도록 지시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회를 완전히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것은 너무 좋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데리고 온 제사장은 사마리아 출신이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의 자리에 젖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성전이 아닌 산당을 권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다른 반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땅에서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게 되자 그 결과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듯이 사마리아에 모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을 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행했던 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모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을 33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하듯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온 죄가 끊어지지 않게 되자 나라가 멸망을 해도
현재 진행형으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폐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익숙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죄로 메었던 있던 것들이 모두 풀리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이 간절히 필요한 이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진 죄악의 습성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곁눌질 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짜가 아닌 진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